네, 시종일관 출발 전략입니다. 이 개장 즈음해서 어떤 시장의 뷰를 보고, 그 다음에 그것을 또 연결하기 위한 또 연결성의 투자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KDB 대우증권 온메이트 박민수 팀장님. 예. 시종일관 투자 전략. 시장이 요즘 하도 뭐라고 특징이 없죠? 그렇습니다. 들쑥날쑥거려가지고. 네. 이런데도 이제 전략은 잡아야 될것 같은데, 팀장님은 어떤 전략을 잡겠습니까? 예. 사실 지금 워낙에 시장 자체가 박스권에 묶여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투자를 해도 수익이 잘 나지 않는, 그리고 추세를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익이 일관성 있게 좀 나고 있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보면은 길게 보면 1년 5개월 정도 박스권의 흐름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재작년 이제 2011년 10월 달, 1700포인트 이후에 지금 2012년의 고점이나 2050포인트를 넘지 못하는 이러한 박스권에서 계속 묶여있는 이런 흐름들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이러한 흐름들이 왜 나타나고 있느냐라는 부분들 하고 이런 걸 극복하기 위한 과제가 뭐냐라는 부분들을 같이 연계해서 좀 말씀을 드려본다면, 우리나라 시장이 이렇게 좀 박스권에 묶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결국 잘 알고 계시는 외국인의 매도가 좀 최근에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들인데, 그 배경에는 결국에 외국인들의 어떤 매매 패턴이 좀 바뀌었다라는 부분들인데요. 특히나 일본 시장을 사고 우리나라를 좀 팔고 있는 이러한 구도가 좀 형성돼 있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준비해온 자료를 좀 보여주시면, 2013년도에 어떤 수익률들을 한번 좀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일본 니케이 지수가 2013년도에 20.1%라는 대단한 상승률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보시는 선진국 지수 같은 경우는 9.6%의 상승률들을 보여줬고요. 하지만 반면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하락한 이런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배경에는 뭐가 있느냐라는 부분들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외국인들의 어떤 매매 패턴의 어떤 변화가 있었다라는 부분들인데, 최근에 아시다시피 외국인의 매도가 우리나라 시장에는 아직도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본 시장에는 390억 불이라는 대규모 자금들이 유입이 되면서 매수를 해주고 있다는 부분들이고, 한국을 제외한 이머징 아시아에 대해서 소폭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러한 엔화 약세로 인한 외국인들의 일본 시장에 대한 어떤 투자, 이러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일본의 어떤 그 경기에 대한 이런 부분들의 어떤 그 변화, 그리고 엔화의 약세 부분에 좀 회복들, 이런 부분들이 감안되었을 때 우리나라 시장으로 다시 들어오는 이런 모습들이 좀 체크가 돼야지만 좀 우리나라 시장도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그리고 박스권 돌파의 흐름들이 나타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들이고요. 또한 가지는 연속해서 좀 보여드리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결국에 이제 전 세계 증시에 어떻게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미국 증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결국에 미국의 경기가 좀 회복되어지고 있느냐라는 부분들이고, 이런 부분들이 되어지고 있다라면 우리나라 증시도 결국에 일본 시장과 대비해서 좀더 수익률이 좀 낮곤 있습니다만 좀더 좋아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인데, 자료를 한번 보여주시면, 화면을 미국의 어떤 제조업 평균 보유액을 보시면 2007년도 이후에 계속적으로 좀 급증하는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결국 미국의 제조업 경기들이 많이 좋아지고 있다. 경기가 최근에 부동산 경기도 회복이 되고 있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는데, 이러한 제조업의 어떤 흐름들이 좋아지고 있다는 모습들은 우리들의 좀 긍정적인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좀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미국의 리먼 브라더스 파산 이후에 M&A가 지금 글로벌 위기 이후에 최고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들은 긍정적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지금 잠시 우리가 일본으로 인해서 발목을 좀 잡히고 있긴 합니다만, 이러한 부분들, 미국이 결국에 이러한 경기가 호조되는 현상들이 계속 나타난다면 우리 증시도 박스권 돌파에 어떤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런 어떤 시기를 대비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은 좀 어렵지만 분할 매수 전략으로 대응하는 이런 전략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좀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네. 요점은 결국에는 시장, 이 금융시장의 아직 중심은 어떤 면에서 보나 미국이 좀 중추적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을 기준 삼아서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이렇게 보자.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자, IBK 투자증권 목동지점 김규하 연구원님. 네네.
이제 큰 거 봤으니까 작은 또 봐야죠.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걸로 좀 전략을 세워주시겠어요? 네, 저는 그 작은 업종 중에 하나를 오늘 말씀드릴 텐데요. 그동안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송 나와서 이제 몇 번을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산업은 컨텐츠 산업 중에서 그 중에서도 캐릭터 산업, 캐릭터 산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싸이 열풍으로 인해서 우리 한국 문화의 세계화 가능성을 한 번은 타진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니었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컨텐츠 산업 중에서도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분야는 캐릭터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운 나라 일본에서는요 이미 이제 아시아권 문화 선진국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고요. 그 이면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톰이라든지 도라에몽 그리고 뭐 헬로키티 이런 유명 캐릭터들의 탄생이 주요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잘 만들어진 캐릭터 상품은요 영속성을 가지고 그리고 재활용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향후 하나가 이제 탄생을 하게 된다면은 꾸준히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캐시카우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 이유로는 이제 제작자 사후 70년까지 영속성을 소유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캐릭터 상품은 타 사업과의 연계 사업이 용이하기 때문에 그 회사업 입장에서 보면은 엄청난 매출을 그리고 영업이익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캐릭터 산업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요 캐릭터의 조건은 뭐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지명도가 높은 창작물이라든지 아니면 초상물 이런 것들이 이제 보호 대상이 되는 상품화권을 기업에서 소유를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많은 상품이나 광고에 사용이 되어서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기대가 되는가 이런 조건이 있을 수가 있겠는데 시장을 보면은 지금 포화 상태이긴 합니다. 전 세계 캐릭터 시장은 2015년까지 연평균 2.4%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2.4% 하시면은 별로 성장을 안 하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이미 미국이라든지 유럽 일본 등의 그런 선진국 시장이 포화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시아라든지 남미, 중동, 아프리카 이런 시장은 이제 시작을 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쪽으로의 성장성을 주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업체 중에서는 어떤 업체들이 있나 관심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일단 우리나라 산업부터 말씀을 드려보면은요 국내 캐릭터 산업은 아직까지 세계 시장에서는 미미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최근 깐느 영상 프로그램 박람회를 통해서 3년 연속 그랑프리를 차지하는 그런 잠재력을 확인을 했고요. 그렇다면 어떤 기업이 있을까 말씀을 드리면은 두 가지 기업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로라 그리고 대원 미디어 이 두 가지 종목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두 가지 모두 이제 유우와 친구들이라든지 곤 각각 이런 캐릭터를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미 이제 이런 캐릭터 사업에 절반 이상 비용이 발생을 하는 초기 단계가 이제 지났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돈 들어갈 일이 그렇게 크지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오로라에서는 그 유우와 친구들이라는 캐릭터 인형 판매가 증가를 하고 있고 그리고 곤에서는 높은 애니메이션 시청률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매출에 대한 성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국내 산업뿐만이 아니라 두 회사 모두 올해에는 해외시장 쪽으로 공략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김기아 연구원은 싸이 닮으셨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어요? 장동건 닮았다는 소리는 많이 듣습니다. 그런 얘기는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네, 캐릭터 산업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시종일관 출발 전략. 네, 좀 시장이 답답해서 좀 주의를 환기시키려고 했습니다. KDB 대우증권 온메이트의 박민수 팀장, IBK 투자증권 목동지점의 김규화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